사진 뺨을 때린다고요? 아, 사진 속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뺨을 때리는 거는 진짜는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겠다 뭐 이거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김문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뭐 이렇게 논란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가 조금 있어서 기자들이 좀 나가고 속마음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자들 다 듣는데 하세요. 아니, 하세요. 듣는데 하세요. 국민들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노인들이 다 들어야 돼요. 아 사진뺨 때리가 저거였군요. 그러니까 뭐 직접 뭐 그런 거나 폭행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대신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였는데 최수영 전 위원님 사실 이 김문경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단박에 사실은 양희원영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불을 지펴놨어요. 그렇죠, 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런 이후에 혁신에서는 이거 사고한 일 아닌데요라는 입장이 나왔다가 그 뒤에 시간이 나서 김문경 위원장은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단계적 사고 아니냐 뭐 이렇게 사과를 뭐가 진도 나가듯이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의 변천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혁신이가 첫날 벌써 이게 나흘째거든요. 예. 혁신이가 이럽니다.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은경 위원장이 유감스럽고 예. 앞뒤 맥락을 잘라 이거 왜곡될 것처럼 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를 좀 뭔가 의도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양희원영이 참전합니다. 아, 이게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러니까 바로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휴가를 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또 합니다. 대리 사과. 그렇습니다. 대리 사과에 대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왜 사과를 원내대표가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김은경 위원장은 또 사과에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빼고 윤석열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자기가 사표 던졌다고 또 이른바 물타기 발언을 또 합니다. 금감원 부원장 그렇죠. 시절 얘기 또 했죠. 또 사퇴를 이러다가 이제 이가 가지고 진화가 안 되니까 비로소 오늘에 가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난 얘기가 나온 게 최락도라고 민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내 노인 대책 위원장입니다. 노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만 노인 시대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0.73으로 졌는데 우리가 60대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35%밖에 못 얻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이 더 지나도 이분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표달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자 사과에도 저는 사과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구체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두 번째,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발, 그렇지. 자,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사과에 대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을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런데 예. 이게 세 개가 단계별로 하면서 모든 게 희석이 돼버렸고 오늘도 가서 뭐 일부분 좀 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 내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다. 예. 개인사가 있다. 이게 과연 사과를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나흘 만에 뒤늦게라도 했지만 예. 더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저는 끊임없이 노인회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진위 왜곡이 아니라 진실로 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오늘 사과에 대해서도 노인회를 유권자로 접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의 어르신으로 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표, 유권자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비판하는 시각도 오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앞서서요. 김은경 교수가 이제 본인이 그 발언을 한 상황을 설명해서 약간 뭐 미숙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또 그에 대해서도 또 뭐랄까요 민주당 그 내부 인사분들이 좀 지적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영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예,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의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하는 데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구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걸.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우선. 네. 이제 권위가 세겠냐고 혁신이가. 그리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게 철이 없어서 그렇다니. 본이 참 철이 없더라고요. 철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근데 이게 교수라서 철이 없다. 차지현 교수님. 네. 아, 차지현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마치 교수는 일단 철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전국 교수회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가 왜 철이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 언어를 몰라서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개변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식인이자 교육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식인은 이분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그렇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셨고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학생들 가르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그 지금 현재가 사실은 과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족하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선대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뿌리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김은경 위원장이 법학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법학자라고 한다면 헌법 정신에 기초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한 표 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여명 투표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단어였어요. 새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짧은 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법학자로서의 제대로 된 이 지금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지금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가 아마 결단을 저는 뭐 내려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까지 아니 내일까지군요. 내일까지 휴가입니다. 근데 뭐 아직은 입장은 없어요. 그리고요. 오늘 김은경 위원장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앞서 전했던 그 모습 말고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었어요. 쓴소리가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아니 그래 생각이 없어? 아 그래 자식이 그렇게 한 것도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은경 위원장이 그러니까 자리 내려올 생각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사퇴할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상 거부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모습은 근데 앞서서 박강호 원내대표도 노인회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앞서서는 양용원 의원도 사과를 쳤죠. 사실은 본인도 뭐 그렇죠. 사과했으니까 가서 또 사과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휴가 중이지만 침묵입니다. 입장이라도 내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뭐 휴가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입장을 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면 낼 걸로 보십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노인분들, 대한노인회장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 그다음에 예. 전... 어떤 전국을 강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정치권이 계속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사과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 골프 문제 이후에 예. 예. 3일 동안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사과할 때 뭐 잘못은 없는데 국민들의 지탄을 하시니까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맥락을 설명하려고 하지 예. 말고요. 듣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분노했다면 화자인 사람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한 게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혁신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고 예. 당 지도부가 이걸 수용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면 당대표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정정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서울에 복귀한다고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했었고 충북 도지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내가 현장에 갔어도 바뀔 게 없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안상 그대로 소위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내일까지고요.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휴일이니까 일요일 날 정치인들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일요일쯤에 뭔가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간상으로, 스케줄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다음에 윤기찬 변호사께는요.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귀를 잡는 무슨 정책 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경로당의 냉방비를 10만 원씩 특별 지원하겠다. 정부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보란 듯한 거죠? 이거. 뭐 맥락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이걸 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예. 우리 작년 노인분들의 사기 꺾인 건 맞잖아요. 그 사기 꺾인 사기를 좀 보충해 드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뭐 생계비 대책도 강구했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는 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게 저게 반민주적이잖아요. 여태까지 보통 선거 내지 평등 선거를 예. 얻어오기까지의 그 민주적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주적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청년층한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동한 거예요. 예컨대 보면 이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면은 5년 동안에 대통령 뽑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 동안에 그 해당 그 사람들 뽑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미래를 전체적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 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선동적 언어를 했다는 부분이고 물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은 예. 이제 어르신들이 받아들인지 여부를 봐야 되는 문제고 저는 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남의 당 얘기지만 예. 혁신의 개념 내지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뭐 사퇴 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 거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어쨌든 정치권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그 발언들이 대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영향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사과하고 민주당이 수습에 나갔지만 두 가지가 남았네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 하는가 그리고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리고요 또 하나는 김은경 위원장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거 여전히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